안녕하십니까. 이대강입니다. 네, 오늘 제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자르진 않았고요.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머리카락 자르니까 좀 상쾌한 기분이 드네요. 화면빨도 어제보다 좀 더 잘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쁜지, 멋있는지 칭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한번 그 상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신발을 샀거든요. 오늘 머리도 자르고 신발도 사고 뭐 이렇게 새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자전거도 사고 싶은데, 로드바이크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솔직히 가격이 좀 부담돼서 이렇게 확 지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직 좀더 돈을 모아야 될것 같아서,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사려고 합니다. 자전거 하나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도 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 살 거는, 사고 싶은 거는 20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자전거가 예쁘긴 예뻐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철인 3종 경기를 완주를 하고 싶어서 작년부터 조금씩 준비를 했었어요.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철인 3종은 세 가지를 다 잘해야 되잖아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이세 가지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 완주를 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수영하는 데만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할애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수영을 하나도 못 하거든요. 수영을 정말 이 앞에 이뭐몇 미터도 가지 못할 정도로 아예 물에서 떠 있는 것조차를 아예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영 완전 꽝인데, 철인 3종을 완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수영이 올림픽 코스가 1.5km거든요. 1.5km를 뛰려면, 1.5km를 수영으로 가려면, 도대체 이거 어느 정도로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건가. 처음에는 감이 하나도 안 왔었습니다. 감이 하나도 안 왔어가지고, 일단은 수영장에 등록부터 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작년 1월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영을 등록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한 2월, 3월쯤 되니까 자유형을 웬만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자유형을 하더라도 25m 정도 가는 거는 겨우겨우 가지만, 1.5km를 가려면 바닷물에서, 그 강에서 떠 있는 상태로 계속 쉬지 않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25m 가는 것도 가다가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쉬어서 겨우겨우 가는데, 1.5km를 가려고 하면 여간 긴 거리가 아니거든요. 여튼 그래서, 뭐 수영 준비하다가 시간이 사실 거의 다 갔어요. 근데 수영도 마스터하지는 잘 못해서 결국엔 작년에는 이제 철인 3종에 신청만 해놓고 제대로 참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근데 올해는 또 지금 또 제가 책그또 쓰기 책 쓰기 지금 또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라서 너무 내가 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이것저것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꼭 올해 안에 뭐 완주해야겠다라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운동은 해야 하니까, 운동은 하면 좋으니까. 저는 매일 명상이라든지 이제 절 명상, 절 수행 이런 건 매일매일 꾸준히 100배 이상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근육을 좀 키우고 득근을 하고 싶어서 확실하게 근육이 있고
달리기를 통해서 생기는 근육이든 푸시업을 통해서 생기는 근육이든 몸에 근육이 좀 있으면 확실하게 좀 생활이 좀더그 뭐랄까 탄력적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런 뭐랄까 통통 튀긴다고 할까 그런 건좀 있어요. 그래서 근육도 키울 겸 철인삼종도 완주할 겸 그렇게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여튼 그 여정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 이제 완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발을 제가 오늘 샀어요. 이제 마음먹고 운동을 달리기를 제대로 해보려고 샀거든요. 유튜브 통해서 상품 리뷰는 처음 해보네요. 이게 뭐냐면 온러닝 그 브랜드예요. 온러닝 브랜드인데 신발 이름은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모델명이 클라우드 스위프트라고 했는데 스위프트라는 말은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네. 해서 이거 샀습니다.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최초. 우주 최초로 공개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불빛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예뻐요. 이게 지금 너무 향기도 좋다. 옛날에 어렸을 때그 운동화 샀을 때그새 향기 그 나이키 운동화나 뭐 프로스펙스 같은 거 샀을 때 그때 그 느낌이 좀 드네요. 일단 신발 새 신발 신고 이제 열심히 러닝 아침이나 저녁 때 이제 러닝 조깅 해서 좀 마라톤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작년엔 러닝을 많이 별로 못 했었고 수영이랑 이제 자전거 위주로 좀 훈련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물리치료를 한석 달을 받았었어요. 석달 받았어요, 정말. 금이 가진 않았는데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발목 부분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마침 작년에 은총이 철인 3종이 10월 23일인가 그때 있었거든요. 근데 은총이 철인 3종을 이제 수영이랑 이제 사이클이랑 러닝을 준비하다가 러닝은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했었었는데 사이클을 준비하다가 사이클을 타다 넘어졌어요. 그게 철인 3종 대회 한 3주 전이었었어요. 2주 전인가? 거의 2주 전인가? 그쯤 그때 됐었던 것 같다. 그때 갑자기 그 발에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러닝 연습도 못하고 사이클 연습도 못하고 그러고 결국에는 이제 못 나갔죠. 참가를 못했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차근차근 러닝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신발 이거 가격은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비싼 신발은 거의 처음 사는 것 같아요. 18만 8천 원이에요. 18만 8천 원. 18만 8천 원인데 이 비싼 돈 주고 신발 산 것만큼 열심히 이제 러닝 연습을 잘해서 잘 운동을 통해서 최상의 컨디션과 몸과 마음의 건강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당장 내일부터 아침에 조금씩이라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클라우드가 종류가 많거든요. 종류가 많고 모델명이 한 6가지,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서부터 중급자, 상급자 누구나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신발 모델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산 거는 무난하게 누구나 이제 신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신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발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특징적인 건 저는 이 부분에서 완전히 뽁 갔어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완전히 매력을 느껴서
뿅 가가지고 이 신발을 선택했거든요. 어느 부분이냐면 신발을 저도 옛날에 이제 러닝화 같은 거를 사봤지만 그 신발끈이 막 격렬하게 뛰다 보면 신발끈이 클러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잡아주는 밴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신발끈이 설령 풀려지더라도 발이 신발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발목과 발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발목이 흔들려서 겹질리거나 발목에 무리가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착용감도 이렇게 발목 전체를 착 감싸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 신발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샀습니다. 예, 이 신발만큼 좋은 신발이 더이 세상에는 없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자도 그런 확신이 드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이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내 인생 최고의 여자다, 최고로 예쁜 여자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갑자기 신발 얘기하다 갑자기 여자 얘기하고 있네요.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 신발은 정말 저한테 있어서 최고의 신발, 인생 신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신고 제가 예쁘게 잘 소중하게 잘 신고 철인 3종이든 뭐 하프든 뭐 풀코스든 풀코스도 제가 지금까지 거의 두번 정도를 뛰었어요. 한 번은 완벽하게 완주를 했고 한 번은 풀코스를 뛰려고 한게 아니었었고 그때 너무 웃긴 게 10km 마라톤 신청을 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내 달리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그냥 건강 달리기 차원에서 10km를 신청을 해서 10km를 했어요. 근데 그때 10km를 운동을 많이 훈련을 많이 연습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신청을 했어요. 운동을 좀 해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그날 그 전달 좀 이래저래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훈련을 못 했는데 그래 그냥 10km 정도는 무난하게 뛸수 있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름의 자신감이 있어서 대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날 한 2시간인가 정도밖에 못 자고 갔어요. 그래서 10km만 뛰면은 내가 10km만 무사하게 완주하면 내 건강에 대해서 한번 난 아직 죽지 않았다 정도만 확인을 해보고 올 생각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참 그때 웃겼던 게 제가 짐을 가져갔었어요. 그 마라톤 끝나고 오후에 한 3시쯤에 독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바리바리 이렇게 막 짐을 챙겼는데 그거를 이제 짐을 보관소가 여기 A 코스가 여기 출발점에 있고 종착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처음에 그거를 이제 10km를 달리기를 했을 때그 짐을 보관했는데 도착점에 그거를 짐을 보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착점이 되는 지점까지가 한 하프 정도 코스가 된대요. 그래서 하프인가? 풀코스인가? 그래서 그 정반대 지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10km 정도만 달리고 나머지는 이제 차를 타고 가면 되겠구나. 그 짐을 찾으려면. 그 생각으로 이제 10km를 달리고 나머지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짐을 찾으러 가려고 했었죠. 근데 10km를 정도를 딱 뛰니까 생각보다 아직 체력이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체력이 좀 남아 있어서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아직 내가 10km는 무난하게 뛸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러면 내가 하프 정도까지만 더 가자. 하프 정도까지만 10km 더 가서 21km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가자. 그런 갑자기 또 이제 마음에 이제 욕심이라고 할까? 그런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하프를 뛴 이유 중에 하나가 10km 달리기는 그거에 해당하는 그 돈만큼은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km 달리기는 한 3만 원만 내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하프나 풀코스는 5만 원인가?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지 하프나 풀코스를 뛸수 있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차피 3만 원만 내고 10km를 신청을 했으니까 내가 하프까지 달리면 저한테는 금액적으로 이득인 거잖아요. 이득인 거니까 그냥 내가 돈 적게 내고 하프까지 뛰면은
아, 내가 이거 이득이다. 속된 말로 개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프까지는 그냥 한번 달려보자. 그 생각으로 그냥 또 뛰었죠. 근데 확실하게 연습을 별로 안한 상태에서 하프를 뛰니까 하프까지 뛰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프에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차를 타고 이제 짐 보관소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하프 딱 뛰고 나니까 갑자기 급 오기가 생긴 거예요. 오기가. 그래서 아 이왕 이렇게 된거 내가 어디까지 가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뭐 30km를 가든 25km를 가든 한번 가보자. 아니면 내가 그냥 풀코스를 떠버릴까 하는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풀코스를 뛰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 들어가지고 하프 정도 뛰었는데 또막 달렸어요. 그냥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가보자. 그런 과욕은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10km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 정도의 연습량을 했다면은 딱 그만큼만 뛰어야 돼요. 그 이상 뛰면 분명히 다 오버페이스를 하면 다칩니다. 저처럼 욕심으로 뛰시면 안 돼요. 결국 운동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네, 저는 하프까지 뛰니까 이왕 하프 뛴거 그냥 풀코스 뛰자라는 생각에 또 열심히 뛰었어요. 그래서 간게 정말 꾸역꾸역꾸역해서 간게 32km 지점까지는 갔어요. 32km 지점까지는 정말 쉬지 않고 천천히라도 해서 갔어요. 근데 32km 지점이 딱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왔냐면 갑자기 부득 우득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더 이상 앞으로 저는 그때 다리가 이거 막 병신됐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다리에 마비가 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정도로 갑자기 다리가 왜 이러지? 다리가 마음에 안, 아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걸어가려고 하는데, 걷는 것조차도 내 발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걷기조차도 안 됐었어요. 아, 이러다 다리 병신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아, 거기 뭐 구급차는 아니고, 뿌리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뿌리는 거막 뿌리고 막 다리가 지금 말을 안 듣는다 못 걷겠다 지금 뭐 인대가 끊어진 것 같다 하니까 조금만 더 가시면 저희 구급차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상담을 해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 계신 분들은 막좀좀 약간 나 몰라라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좀 그랬어요. 그때 좀 약간 서러웠죠.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저기 구급차까지 좀 가, 저쪽 거기까지 가서 걸어가야지 그 구급차가 있다 막 얘기하는데 난 당장 이거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도 너무 힘겨워 죽겠는데 저기 조금만 걸어가면 일단 저기 조금만 가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죠. 여튼 그래서 그때의 교훈은 욕심 부리지 말자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32km 지점까지 갔다가 아 이렇게 된거 그냥 얘가 걸어서라도 내가 기어서라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내가 이거 풀코스 완주를 하겠다. 제가 사실 좀 보기와는 다르게 좀 오기랑 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하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죽을지언정 끝장을 보는 성격이 좀 있어요. 예전에도 좀뭐 공부할 때도 그랬었고 뭐또 다른 운동할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때도 한번 요 뭐야 그 아령 같은 거 하다가 그때도 한번 인대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해가지고 팔을 좀못 썼던 적도 있었는데 하여간 운동할 때 너무 이렇게 오기 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32km 지점까지 갔다가 이제 걸어서 이제 막 걸어서라도 완주하려고 하는데 차가 뒤에서 막 빵빵빵빵 거리면서 타라고 빨리 타시라고 지금 교통 해제됐고 지금 가봤자 어차피 기록증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5시간 넘어가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냥 차 타고 가시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차를 타고 나머지 10km는 이제 차를 타고 갔죠. 그러니까 저는 막 그게 마음에 항상 걸렸었어요. 나는 그 10km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걸어서라도 가서 나는 완주하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막
빨리 타라고 해가지고 좀 내가 그 아저씨 말을 듣지 말걸 그 생각도 들고 근데 아저씨 말을 듣길 잘했다고 생각이 딱한 가지 딱 드는 이유는 제가 3시에 그날 3시에 독서 모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1시 반이었었어요. 1시 반 2시였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냥 걸어간다 그러면 그 독서 모임은 포기했어야 했어요. 독서 모임은 가지 말았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면 뭐 10km 해봤자 뭐 10분 15분이면 가니까 차를 타고 가야지만 독서 모임을 갈수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완주라면 완주일 수도 있고 뭐 걸어 다 제가 걸어서 간게 아니니까 완주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은 32km는 제가 제 발로 뛰어서 간 거니까 한뭐 4분의 3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풀코스를 거의 두번 완주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뭐 결론은 내리고 있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가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여튼 그때도 신발이 안 좋았었어요. 신발 안 좋은 신발 신고 결코 무리하면 안 돼요. 밑창이 얇고 쿠션이 없는 신발 가지고 뛰잖아요. 발목, 무릎, 허리 다 나가요. 발목, 무릎, 허리 다 나가요. 오기 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쿠션이 있고 좀 발목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실 때 절대 과욕 부리지 마시고 정도를 걸으셔야 돼요. 정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내 수준과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갑자기 한 계단 두 계단 하다가 갑자기 10계단 올라가시려고 하면 분명히 탈이 납니다. 그건 올바른 운동법이 아니고 운동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정말 정도를 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야 되고 올바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갈수 있고 멀리 갈수 있어요. 여튼 클라우드 스위프트 이거 신발 후기 남기려고 했다가 제가 말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으니까 운동도 각자 자신에게 맞는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운동 꾸준히 자기 관리 하시면서 목표로 하는 바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신발 리뷰 겸 마라톤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